박은빈 씨가 개콘의 그 수다맨의 어? 아, 네. 개콘 수다맨. 아니 그 수다맨의 도와줘요 수다맨 하는 그분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가 보물이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물은 뭐가 있을까요? 수다맨한테 물어봐야겠다. 수다맨. 와 진짜. 그럼 여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북방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돈다 하십니다. 그럼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돈지 아십니까?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돕니까?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더워서 돌아버립니다. 아, 야, 너무 귀엽다. 그래서 너무 잘 살려요. 이제 알았어요. 은빈 씨가 네. 현장에서 뭐 이렇게 뭐 하면 네. 아 잠깐만요 이런 걸 많이 해요. 수다맨한테 입이 맥혔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 잠깐만요 뭐 이런 걸 해요. 아 그래요 이제 잠깐만요. 어, 그래. 지금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잠깐만요. 한번 아니 은빈 씨 이거 돼요? 이거 수다맨 좀 해줘요. 일 제가 이겨. 만나세요. 만나세요. 업계에서 그냥. 아니, 은빈 씨. 야, 나 저기 은빈 씨인지 몰랐어요. 진짜 신기해. 매주를 받아왔는데. 제가 4학년 때, 11살 때였던 것 같은데, 2002년도 때. 그때 어떤 특집으로 제가 필요해서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한 번만 반응이 좋았다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을 했어요. 황재성 씨보다 선배죠? 선생님이죠. 황재성 씨보다 선배죠, 아니에요? 아니, 제가 2001년에 데뷔를 했어. 네. 아니, 은빈 씨가 사실 진짜 몰랐어요. 그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항상 브라운관으로 이제 그 대본을 외워서 연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야, 근데 우리 같아서 팔이 날랐어요. 잠깐만요. 진짜로. 파리가 두번돌려서와 무슨 안무 동작인 줄 알았어. 아니 그리고 사실 너무 일찍 아니 진짜 여기 너 파리 오면 막 그럼요 놀래요. 네, 이런 맞아. 저게 진짜인데 진짜 차분하시네. 얼마나 오래됐으면 브라운관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너무 일찍 데뷔하니까 진짜 브라운관이거든요. 브라운관이야. 맞아요. 한명좀 브라운관이 없는데 그래갖고요. 그래서 강성범 아저씨가 항상 순발력이 너무 좋으셔서 항상 고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사를 고치셔서 아,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힘들었죠.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어렵다고 강성범 씨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했겠죠, 또. 아니, 파리도 뭐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니, 정말 아예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숨은 박은빈 찾기라고 할 정도로. 아니, 되게 유명하셨네, 은빈 씨가. 아홉 시 뉴스뿐만 아니라 네? CNN, CNN, BBC, 네? NHK, 왜요? CNN을 대표하는 방송 3사. 네, 뉴스까지 진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왜? 지금 타이틀이 DMZ에 열렸다. 동맥을 잇는 역사적인 공사가 오늘 남북한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공사라 했어? 누구야? 이게 뭐야? 박은빈 씨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뭐 하는 거야? 뭐야? 뛰었는데? 드라마야? 저 친구, 저 남자친구 누구예요? 네. 북한 친구예요? 북쪽 친구예요? 아, 경의선 열차가. 네, 그때 경의선 동해선 연결 착공식에 제가 약간 평화의 상징 퍼포먼스로. 아, 근데, 야, 진짜. 저기 근데 은빈 씨가 북쪽에서 내려오네요? 네, 그 제가 북쪽 소녀 역을 맡아서. 아, 남북이 만나는 거구나. 네, 이게 남북이 만나는. 그래서 제가 민간인 최초로. 그때 그 북쪽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네, 철책선을 넘어서 근데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이 안 되어 있을 때라 조금만 움직여도 터질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행사하는 내내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저를 또 보호해 주시는 군인 한 분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야, 그 짜증 한 번 안 됐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도 이렇게 잡는데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나 진짜 잠드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근데 은빈 씨는 나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집에서 이렇게 혹시 부모님께 네. 혼나거나 그래 본 적 없으시지 않으세요? 혼날 일이 딱히 없어요. 그죠? 어, 부모님한테 매도 한 번도 안 맞아보셨어요? 매 맞을 일이요. 네. 야, 방문 거르자고 안 가고 뭐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도 한 말이야 이럴 수 있고. 방송에 나오면 출연료도 받으니까 돈 문제로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관리를 하다 보면 부럽다. 아니, 아니. 나중에 커가지고. 내 돈 어딨어. 그럼 내 돈 어딨어. 무슨 수도 있지. 엄마 내 돈 어딨어. 엄마 돈이 좀 비어. 비어요, 엄마. 이거 이상하네. 엄마 이거 비어. 돈 다 비어요.
분이 빠져. 없어요. 어, 예. 없으니까. 목단도 어, 어떻게? 특별히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 은빈 씨가 이게 톤도 그렇고 왠지 화를 안 낼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화를 진짜 내보신 적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혼자 조금 이제 한계치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분기별로 놀이공원을 제가 좋아해서 좀 가긴 해요. 예, 미안하네요. 죄송한데 그 어떤 놀이공원 타세요? 혼자서 또 계속더라. 혹시 어떻게 좀 표현하실 거예요? 자, 올라가다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요? 창창창 하고 살짝 돌잖아요. 그냥 이러면서, 예, 소리를 먹는데. 아, 멀리서 보면 되게 재미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형들을 만들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형, 이거 뭐지? 도저히 왜 안 놀래지? 아, 지금 관생보살을 드세요. 정말, 이 예상은. 야, 강은빈 씨가 후반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를. 와, 이거 지금. 아니, 놀이기구에서 템플스테이라고 있어요. 무슨 명치에 뭐가 다 걸린 것 같아. 아니, 스트레스를 풀러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니, 매니저분이 좀 늦게 왔어요. 한 시간 반에. 어. 별로 없이. 야, 도전해보자. 그치, 그치. 지금 그동안에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그냥 알아서 샵으로 갔을 거예요. 아, 근데 샵에 갔는데, 그, 헤어 하시는 분이 머리 밀어버렸어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가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가요. 실적으로는 땜빵이 밀었어. 윙! 윙! 어머, 어머, 미치 미안해요. 어떻게? 설마 그럴 일이. 그렇지. 여자분은 윙 밀기는 쉽지가 않죠. 누가 질문했니? 형이 네가 도왔잖아. 야, 이제 나왔다. 같이 났잖아. 상을 둘이 들었잖아. 어, 진짜 화나. 자, 우리 저 뭐 박은빈 씨에 이어서 다음은 우리 또 그 정성호 씨. 네.